졸업 시즌이 시작되면서 모처럼 화훼 농가가 바빠졌습니다. 대목을 맞아 출하 물량을 맞추기 위한 일손이 부족할 지경인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꽃값도 두 배나 올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대동면의 화훼 농가입니다. 반짝 추위로 찬바람이 매섭지만 온실 속엔 장미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에 접어들면서 수확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졸업 시즌과 또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이런 자 그런 기간에는 장미가 이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바쁘고 열 송이 한 단 출하가도 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평소보다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확에 나서야 출하 물량을 겨우 맞출 정도로 소비가 늘었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 특수에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실내 온도를 2, 3도가량 높였습니다. 안개꽃과 함께 꽃다발에 들어가는 금오초 선별 작업도 한창입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꽃을 공동 선별한 뒤 등급별로 규격화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위주로 농가에서 생산하고 또 행사용 꽃을 맞추기 때문에 2월, 5월이 가장 지금 우리 농가로서는 바쁘고 꽃 단가도 그런 대로 제일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졸업 시즌과 기념일들이 맞물리면서 화훼 농가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